가성비 투어 코스의 대미를 장식할 예, 마지막 예. 음식입니다. 한우 등심 한근 600g인데요. 와. 각자 생각하는 등심 한근의 가격을 적어주시면 이 집에서 됩니다. 파는 가격이죠. 선생님 네. 이렇게 가격인 거죠? 네, 지성이? 다. 형 이거를 얼마냐 맞춰줘야 돼요? 아, 야 이거 맞춰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. 야 이게 어떻게 되나? 이거 먹어야 되는 이유가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어 여기서. 아, 다 그러니까. 그렇잖아 이거 가격을. 선생님 여기 아치마 있어요 저 먹을 것 같아 갖고요. 아 우리 또 여기 저 요식어. 아니 근데 나 돼지고기밖에 몰라 나 소고기를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어. 요즘 소고기집 가면 150g을 1인분으로. 아 150g? 100g에 보통 소매가 100g에 우리가 고기를 살려도 12,000원 그러니까, 3,000원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안심 저 최근에 가서 저기 먹었는데 저기 엄청 나왔거든요. 안심 엄청 나왔거든요. 안심 입술을 떨어. 1인분에 74,000원. 나 64,000원. 74,000원. 그래 최근에 회식했는데. 그럼 그게 100g에 보통 소매가 고기를 살려도 12,000원 13,000원 줘야 돼요. 1인분에 74,000원. 아 진짜? 74,000원. 이게 근데 600g이라고? 아 근데 단가가 안 맞는데 이거 10만. 이거 아 근데 나 지금 전집 갔다 온 후로 지금 아예 가격이 아니 지금 우리가 왜냐면은 한우라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격 이 체계가 지금 다 깨졌어 지금. 그러게, 이 고기 맞죠 이 고기? 네네. 이거 품질이 좋아. 이게 전체 다 해서인 거예요 600g 꽃등심. 이게 양이까지? 사장님 여기 가게 월세가 얼마인가요? 야, 월세를 알아야지 이거 계산이 나와 이거. 아 보수 아저씨 그만하세요. 아, 보수, 야 진짜. 너는 무슨 뭐 수학 문제 푸는 지금 와, 계산 단가가 안 맞아요. 안 되겠네. 야 이거 단가가 안 나오는데 이거. 난 적었어. 이렇게 갈게요 저는. 나는 지금 제일 충격이 빈대떡 500원 나 지금. 와, 600g. 왜냐면 이거 얘도 고기만 먹지 얼마인지를 몰라. 나 얼마인지를 몰라. 얘 고기만 먹지 얼마 아무것도 몰라 얘. 이게 약간 골목길이에요. 월세가 그렇게. 나 모르겠어. 나 소고기를 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. 이 정도면 돼야. 이 정도면 돼야. 이거 솔직히 이거 더 받아도 이거 돼. 더 받아. 이거 우리가 너무 싸. 받아도 되는데. 이것도 너무 싸. 아까 전에 시중에서 파는 전이 4,000원부터 시작이라며. 그리고 500원이었잖아. 자, 가요. 그 네 배가 낮은 거. 자. 잠깐만. 나 진짜 싸게 적었는데 나 이거보다 작으면 나 진짜 열받을 거야. 나도 조금 적다고 생각하긴 했는데. 아니 나 이거 좀 너무 적은데. 아니 오늘 가성비니까. 저 이걸로 했어요. 저 이 정도 갔어요. 얼마요? 56,000원. 나도 아까 전 500원이어서 그냥 이렇게 써봤어 재미로. 아, 왜냐면 이게 그래 나 너무 올라가. 가성비니까. 나도 많이. 아, 나 저 62,000원이야. 끝. 아, 나 저 62,000원이야. 끝. 아, 먹으려고요. 아, 적당한 거 먹으려고 하지 마. 잠깐만. 그러면은 나도 다시. 63,000원. 아, 저 안에 될게요. 아, 말고 엄저리로 맞추면 어떡해. 3, 2, 1. 자, 78,000원. 이거 근데 이기잖아요. 이거 끝이야. 돈 다 털 수 있어. 네 분이 두 군을 줄 거예요. 네 분한테. 네? 그러면 8만 원이면 4만 원씩 털 수 있어. 와, 말 좋다. 여기 크다. 야, 7만 원 때문에 내가 먹는 거지. 네, 7만 원 때면.